말씀해 주세요. 우리 오빠 사고 낸 사람이 대체 누군지. 차열이요. 서동희 씨가 아는 바로 그 강차열이요. 정말인가요? 정말 차열 씨가 우리 오빠를 차로 치고 달아났나요? 그래요? 네. 동희 씨도 알고 온 거 아니에요?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이런 말 전해서 유감이에요. 근데 솔직한 내 심정은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동희 씨가 차열이 용서하고 함께 미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. 이제 와서 진실 밝혀봐야 죽은 재석 씨가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. 그 입 다무시죠. 그래서 소동이를 만났어? 네. 만나서 뭘 했는데? 소동이 씨 오빠 뺑소니범이 도련님이라고요. 그랬더니 뭐래? 용서하겠대? 아니요.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그래? 근데 차유리한테 말하면 차유리가 사실 바로잡을 텐데 괜한 얘기 한 거 아니니? 어머니도 그럴 생각이셨다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? 아니, 난 생각만 했지. 진짜 그럴 줄은 몰랐지. 어머니! 아, 그래, 이왕 이렇게 된 거 밀어붙여야지 어쩌겠니. 어차피 그 차도 차이를 차였는데 뭐. 아픈 게 아니야.